그거 나도. 안녕하세요. 우호브라더스가 강화도 옥토끼 우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옥토끼 우주센터는 크게 실내와 실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내는 우주과학박물관으로 1, 2층에서는 우주항공에 대한 전시 및 체험이 가능하며 30분마다 상영되는 3D 영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층에서는 넓은 식사 공간과 식당이 있어 가벼운 간식과 식사가 가능합니다. 6, 7층은 전망대로 옥토끼 우주센터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실외에는 테마공원, 수영장, 그리고 사계절 설매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공룡들을 볼 수 있는 공룡의 숲,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로고스 가든, 수영장은 수심 60cm 정도로 성인에게는 조금 심심할 수 있으나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물놀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성인과 소아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모두에게 신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야간 불빛 축제가 있어 밤에 특별히 할 게 없는 강화도에서 밤을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가격은 14,000원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실내, 실외, 그리고 야간 불빛 축제까지 모두 즐긴다면 그만한 가격은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1층 우주과학박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을 가르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지구 옆에 있는 행성 화성 탐험관입니다. 화성에 이런 로봇들을 보내는 거야. 화성은 어때 정우야? 놀이터 같이 생겼지? 이름이 있대. 얘는 바이킹이래. 바이킹. 얘는 소저너. 바퀴가 굴러가. 여기서 잠깐, 이 로봇들은 화성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이킹, 최초의 화성 탐사선입니다. 1976년 화성에 착륙해서 화성의 대기와 지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소저너, 무인 탐사선 패스파인더와 함께 화성으로 날아간 무인 차량입니다. 6개의 바퀴가 있어 이동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2000년 이후에도 화성을 탐사한 쌍둥이 탐사 로봇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도 볼 수 있습니다. 3D 입체 영상관입니다. 3D 안경을 쓰고 재미있는 3D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때 아닌 깔롱을 부리는 우브라더스입니다. 정우야, 정우는 침팬지가 재밌었어? 거북이가 재밌었어? 물고기. 재밌는 거 거북이. 선우야, 선우는 거북이가 좋았어? 침팬지가 좋았어? 침팬지. 침팬지? 아무데나 거북이가 좋다. 현실 형제. 이곳은 우주생활 체험관입니다. 또. 정우 우주 비행사 같네. 진짜 멋있다 우리 정우. 우주 화장실. 어떻게 서서 자지? 이것은 우주공간 이동장치입니다. 겁이 난 선우. 엄마를 부르다 결국 내려오고 맙니다. 이번엔 정우 브라더가 도전합니다. 정우는 신이 났습니다. 겁 없이 운전하는 정우. 능숙한 드라이빙을 보여줍니다. 정우야,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이쪽으로? 오. 역시 우주입니다. 이것은 2인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역시 우주인. 이거 설명서 보고 타야지.
꿈의 로켓이래. 이것은 코스모포 로켓입니다. 선우야 이제 탑승하자 로켓에. 로켓을 타고 위로 쭉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에 볼 거 많대 정우야. 선우랑 잘 보고 와. 선우는 누구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걸까요?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6인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올라가고 있다. 실내에서는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밖에 우주가 보인다. 별이 보인다. 별. 은하가 보인다. 은하. 별은 무사한가? 유정우 우주사 밖에 뭐가 보이는가? 이곳은 다양한 로켓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로켓 발전사관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게 분리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사람이 탔으니까 그게 목적지까지 가겠지. 어떻게 분리가 되지 선우야? 이렇게! 아폴로 캡슐이래. 이게 달에 착륙하는 달에 착륙하잖아 우주선이. 그럼 여기서 조종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래 사람들이. 아폴로 캡슐에 탑승해 보겠습니다. 바퀴가 네 개지. 그래서 이걸 타고 달을 탐사하는 거래. 달 착륙선의 조종실이래. 이곳은 블랙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올라가는 길에 좌우를 둘러보면 1층 전시관에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기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형우야! 유선우 대원! 뭐가 보이나? 자, 형을 쫓아가 빨리! 선우는 힘이 든가 봅니다. 이것은 미래도시 꼬마 기차입니다. 기차를 타고 미래도시를 한 바퀴 쭉 둘러볼 수 있습니다. 1층 전망대입니다. 저 아래쪽에 수영장과 공원,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야외 정원입니다. 이 길을 통하면 수영장과 사계절 눌썰매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주센터라서 옥토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있는 카페에서 바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선우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요.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풍덩. 한번 더 갈래요? 이제 괜찮아? 선우는 다시 안 탄다고 합니다. 수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우브라더스. 이제 썰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썰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신나게 썰매를 타고 있는 정우. 썰매장. 썰매장에 왔어. 썰매장 어때요? 재밌어요. 또 탈 거예요? 네. 출발. 썰매를 타고 타고 또 타고 계속 타는 정우입니다. 엄마도 신나게 탑니다. 아직 어린 선우는 썰매를 탈 수 없습니다. 그죠?
물만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야외 활동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맛있는 식사를 하겠습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우브라더스의 먹방입니다. 천사 날개 앞에서 합체를 시도하는 우브라더스. 가자! 이제 공룡을 보러 가겠습니다. 어두워진 공원을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기 공룡이 보이네요. 카르노타우루스. 입이 아주 크네요. 아니 뿔이 세 개인 공룡. 트리케라톱스, 여기 벨로키랍트인데? 아, 저 뒤에 아마르가사우루스래. 호클로니우스래, 모노클로니우스. 안킬로사우루스. 엄마, 엄마들. 왜 무서워서 그래? 아, 여긴 공원이다. 여긴 공룡의 숲이라는 데예요. 정우야, 이 숲에는 이렇게 많은 공룡들을 볼 수 있대. 그래서 숲이 엄청 넓은가 봐. 아, 근데 여기는 안 움직이는 공룡들이야. 여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 정우는 어떤 게 제일 신났어요? 눈썰매. 눈썰매가 제일 신났어요? 선우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바다. 수영장 재밌어요. 수영장이요? 수영장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미끄럼틀. 미끄럼틀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워요? 빠졌지요. 어, 물에 빠졌지요. 아, 선우 그럼 다음에 여기 또 오고 싶어요? 누구랑 오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형 없고? 엄마 같이 가도 왜? 엄마 같이 갔다 오고 집에. 형은 집에 있고? 응. 설마 타고 싶어? 가자. 자, 멋진 포즈. 됐어.